안녕하세요. 김영희 정담 일부카 작가입니다. 오늘은 제 작업실하고 그리고 제가 전시 중인 갤러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그마한 김영희 정담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타임케이스 커피 갤러리 카페가 이렇게 있습니다. 언제나 이곳에서 종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데코 그림, 시원한 바닷가가 보이는 곳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제 아트 작품이고요. 제가 전시 중인 김영희 정담 작품입니다. 주로 행복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들국화 여인이라는 명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행복입니다. 또 들국화 여인입니다. 전체적인 배경 갤러리 시장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품도 행복입니다. 들국화가 피던 날 꽃길만 걷자 입니다. 화병에 마테르가 가득 들어간 질감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그렸던 작품들입니다. 호박 혼자 밥 먹는 여자 이 작품도 행복입니다. 이 작품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 제가 유년 시절
뒷구루에 나무가 있는데 제 고향지 뒷뜰에 여러 그루의 미루나무가 있었어요. 그 미루나무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언제나 등장하죠, 제 작품 속에. 두 분은 부부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작업실을 들어갔습니다. 이게 작업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요번에 주문받아서 작업하고 있는 50부 작품입니다. 이상으로 제 작업실과 제가 전시하는 공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